자, 그럼 로그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처리해 보죠. 자, 로그인할 때 여기에다가 egoing 11111111 이렇게 하고 서브밋을 했을 때 누가 봤나요? 자, 여기 보니까 앱의 get에 auth 로그인 여기서 받도록 약속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authenticate passport가 받기 때문에 요건 이제 누가 실행을 하냐면 local strategy가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실행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로그인을 실행할 때 여기 있는 펑션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전달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포문을 통해서 이 users라고 하는 배열 안에 있는 정보들을 뒤지는 코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저 부분을 우리가 OrientDB 버전으로 교체하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SQL 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QL select 그리고 별표 from user where 여기 있는 uName에 authID는 authID로 하죠. 자, 그 다음에 DB의 query에 SQL의 params에 authID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의 strategy는 local이잖아요. local 땡땡 그리고 uName 즉 사용자가 전송한 값을 여기다가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then을 통해서 function을 실행하는데 result를 찾아서 우선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result를 이렇게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 밑에 있는 이 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DB 쿼리가 실행될 때 콜백이 실행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콜백이 실행되기 전에 방금 지운 이게 먼저 실행이 되니까 로그인에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서브밋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 배열에 유저 객체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성공한 거죠. 즉, 배열의 원소의 수가 하나라면 0보다 크다면 만약 length의 result의 length의 값이 gth 0이라면 즉 result의 값이 없다면 그런 사용자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null 두 번째 인자로 false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return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거는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통과해서 지금 껌뻑거리고 있는 것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런 사용자가 있기는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이 밑에 있는 이 코드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코드입니다.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주석을 해제하고 자, 이것도 필요 없었네요. 자, 여러분 카피 앤 페이스트 정교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청 헷갈려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셔에 의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이 쭉 실행이 되겠죠. 자, 우선 이 패스워드는 여기 있는 이 사용자가 입력한 pwd값 그리고 salt는 이 쿼리가 콜백으로 취해서 result에다가 값을 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밑에 있는 코드 그대로 쓰기 위해서 result에 들어있는 0번째 값을 유저라는 변수에다가 담을 수 있겠죠. 여기다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유저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객체의 salt 값을 통해서 우리가 salt 값을 해시에다가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해시 값을 얻고 그리고 유저 객체에 담겨있었던 패스워드의 값과 해시 값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일치한다면 local strategy가 성공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유저의
데이터를 돈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해서 로그인을 성공시키면 되죠. 만약에 해시의 값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우리가 false를 전달하는 걸 통해서 로그인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표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밑에 있는 코드는 어차피 실행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이것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됐다는 것은 성공했다라는 것이고 성공을 하게 되면 패스포트는 어떻게 동작하도록 약속되어 있냐면 패스포트의 serialize user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등록한 이 callback을 호출하도록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럼 serialize user가 화면에 출력될 것이고 여기에 돈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저 값이 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거의 authID 값을 돈에 serialize user 안에 있는 돈에서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OrientDB로 만들어진 session store 안에 이 authID라고 하는 저 값이 저장이 돼서 저 값을 우리는 식별자로 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session ID 자, 여기 있는 그 serialize user의 돈을 통해서 우리가 session store에 식별자를 저장했다면 그 다음부터 접속할 때는 접속할 때마다 deserialize user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통해서 등록된 callback이 실행이 될 것인데 그 callback 안에서 우리가 또다시 포문을 쓰고 있네요. 자, 이 포문을 어떻게 교체하면 될까요? 예. 이번에는 SQL select from 뭐죠? user where authID는 authID 이렇게 하고 dbQuerySQL params의 authID는 id 이렇게 전달된 요 값 있죠? 이 값은 예, 요 값과 같은 값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then function result 이렇게 자, 그렇게 호출된 결과 여기 있는 result에 만약 result length가 0과 같다면 사용자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경우에는 there is no user 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즉 session store는 존재하는데 사용자는 없다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물론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게 해야죠. 자, 아무튼 우리는 일단 학습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여기에서 else 부분에서 이제 로그인에 성공했다. 아니, 이 id 값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user 클래스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돈을 실행을 시켜서 두 번째 인자로 result에 담겨 있는 첫 번째 행을 넣어주면 되겠죠. 밑에 있는 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display name 값만을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display name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져올 컬럼을 특정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예, 왜냐면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읽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거든요. 자, 그럼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Hello World egoing이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로그인이 처리가 됐으니까 아까 우리가 하다 말았던 자, 회원가입이 끝나고 바로 로그인을 처리한 이 부분도 그대로
컷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방금 제가 컷한 코드를 갖다 놓고 주석을 해제합니다. 자, 그리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register 이번에는 k88051111111 display name은 k55 그리고 submit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k55로 예, 바로 로그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